우리나라 20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정정용 감독 기억하시죠? 정 감독이 오늘 지역의 여자 축구 명문인 광양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현장에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경남 창녕에서 열린 여왕기 전국 여자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양 중앙초등학교 여자 축구부.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5월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초등부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해 올해만 3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각각 두 차례의 우승과 준우승을 휩쓴 광양중앙초 축구부는 명실공한 여자초등부 전국 최강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U20 월드컵 준우승 신화의 주역인 정정용 감독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 여자축구의 꿈나무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응원과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대표팀으로 보자. 가자. 네. 파이팅. 친구들 만났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축구가 이렇게 잘하는 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잘 성장돼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축구부가 전남 유일의 여자 축구부로 창단된 건 지난 2000년. 지금의 위치로 올라서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렵게 주선한 이번 만남을 통해 선수들이 열악한 여자 축구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걸출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표팀 감독님, 정청용 감독님이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명문학교에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광양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활약하는 여자축구 꿈나무를 길러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광양중앙! 파이팅!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